이차함수 아래로 볼록 이렇게 있어. 그리고 직선은 요렇게 있단 말이야. 그러면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점은 한 대간 여기쯤? 이러면 돼요, 안 돼요? 안 돼요. 이러면 돼요, 안 돼요? 안 되죠.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요 직선을 평행이동하는 거예요. 요 직선을 뭐해?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최초로 뭐할 때? 접할 때를 구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접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 길이가 되는 거라고. 알겠습니까? 그런데 이거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3단원 도형의 방정식에서 나오거든?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낸게 아니라 뭘낸 거예요? 접점에 좌표를 구하여라 이렇게 낸 거야. 거리를 구하라고도 다음에 나옵니다. 알겠죠? 3단원에서. 됐어요? 이 접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.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? 얘 평행이동했으니까 얘 빨간색 직선 기울기 얼마? 이 직선하고 원래 직선하고 기울기가 어때야 돼? 똑같아야 되니까. X, Y절편은? 몰라요. 알겠습니까? B 쓰면 안 되죠. 접점의 좌표 A, B 사용했잖아. 문제에서. 내가 새로 세팅하는 거는 새로운 문자로 해야지. 이해가 되십니까? 그러면 요 녀석 접할 때 어떻게 풀어요? 접한 다음에 떠올라야 되는 거 뭐였어? 판별식 D는 0. 그래서 요 이차함수랑 요 1차함수랑 뭐예요? 연립방정식. 그래서 판별식 D는 0 하시면 돼요. 두개 바로 뺄게요. 그래서 X제곱. 3X 빼기 X, 2X. 4 빼기 K. 요거 짝수 판별식 쓸수 있네? 그럼 4분의 D는 1 빼기 4 플러스 K. 이게 뭐가 돼야 돼? 접하니까 0. 그럼 K는 얼마? 3. 됐습니까? 그럼 K가 3이면 K3을 잘 봐요. 접점 구하는 거. 여기다 넣어요. 그럼 요 2차식은 근이 뭐가 나와? X 플러스 1의 제곱 나오지? 1 되니까. 이거 완전 제곱식 될 거야. 접하니까. 그럼 X는 얼마? 마이너스 1. 그럼 요 점의 좌표가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. 접점이. 알겠습니까? 그럼 Y 좌표는 어디다 넣고 구하면 되겠어? 포물선이든 직선이든 아무데나 넣고 구하면 되겠죠? 넣고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? 여기에다 넣는 거야. 마이너스 1 넣고 K는 3 넣고 Y는 2가 되겠습니다. 포물선에 넣어도 2 나와요. 알겠습니까? 네? 그래서 이 A, B를 더하래요. 답은 1.